안녕하세요. 다육도바입니다. 잡채 좀 해볼까 합니다. 잡채를 삶아서 이렇게 시금치를 넣고 고기를 넣고 볶아놨거든요. 양파하고 당근, 그 다음에 버섯, 팽이버섯, 표고, 아니, 이 버섯을 데쳐서 꼭 짜가지고 무쳐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잡채에다가 이렇게 참기름부터 붓고 들러붙지 않게 이렇게 참기름부터 붓고 버무려 놓는 거예요. 진간장. 이렇게 먼저 잡채에다가 간을 해놓고 무쳐야 돼요. 설탕을 이렇게 넣어요. 적당히 자기 입맛의 기호에 맞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섞어요. 잡채가 이게 20인분이라는데 뻥이야, 뻥. 봉투에만 그러지. 20인분이 아니라 한 3, 4명이 먹으면 맞겠어.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을 넣고 다음에 후추를 넣을 거예요. 후추. 그다음에 올리고당. 맛있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간맞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서 상추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